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선남규 연구관입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식품 첨가물로 허용된 식품용 살균제나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를 방역용이나 인체 소독용으로 오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 첨가물은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이나 식품용 기구, 용기, 포장에 사용되는 물질이며 방역용이나 인체 소독용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닙니다. 또한 방역용 소독제는 코로나19 살균 소독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 지침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승인된 제품이나 신고된 제품을 사용하고 해당 지침 등에 따른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용 살균제 및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의 안전한 사용과 오용 방지를 위해 기구 등 살균 소독제 현장 가이드라인 배포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식품용 살균제 등 식품 첨가물의 올바른 사용 정보는 식품 안전 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